부사님, 구속영장 나왔습니다. 오케이. 독하네요. 이거 받고도 버티는지 봅시다. 석희 씨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네. 범죄자들하고 한 방에서 잘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불구속으로 해줄게. 누구 죽으라고 사과를 해? 아 그래?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 구치소하고 교도소 차이는 알지?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감옥 가보는 거였어. 그래서 너무 기대돼. 내가 인권 문제에 관심이 좀 많거든. 게다가 물 빠진 옥색 쿨톤 수의가 엄청 잘 받을걸. 난 이쁘니까. MC그룹 수사한다고 협박했다며? 고작 나한테 사과받으려고? 착각하지 마. 너 혼자선 절대 MC 못 건드려. 그럴 만한 배짱도 없잖아. 면회나 자주 와. 가시죠. 들어오기 전에 니들 신상 파악 다 했어. 내가 제일 늙었으니까 말로 올게. 폭행, 사기, 절도라며. 난 마약, 마리아나, 알지? 자, 그럼 정식으로 소개할게. 이름 모석희,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얼마 전에 귀국했어. 재수 없는 검사놈이 날 쳐넣었는데 내 가족이랑 짠 것 같아. 뭐 어쨌든 사이좋게 잘 지내자. 빨래랑 설거지는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뭐냐 저 또라이는? 왜 약쟁이를 우리 방에 넣어? 사기꾼인 것 같아요. 교도관님! 이상해요 교도관님! 교도관님! 아! Sorry.
짜증나서 소리 좀 질렀어. 저기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니까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응. 그래, 그래요 언니. 진정하세요. 미안, 콩 알러지 있어. 여긴 뭐 다 사연 있어도 참고 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응? 화이팅. 저는 벌금 못 냈다고 갑자기 법정 구속돼서 끌려오느라 제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쟤는 애도 없는데 젖은 퉁퉁 불어서 밤마다 아프다고 운다. 난 20년 친구가 100만 원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어. 판사도 어이가 없다고 웃더라. 에휴, 그놈의 돈이 뭔지. 나도 결국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언니도 벌금 낼 돈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아 문제지. 얼마나 많은데? 1억? 10억? 다 합치면 몇 주쯤 되지 않을까? 이거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완전 사기꾼이네. 야, 네가 그렇게 땅땅거리고 잘 사는 재벌이면 네가 여기 왜 들어왔겠냐? 어? 그러게. 저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거 아니야? 저기요, 저 여기 누우시면 안 되거든요. 아, 혹시 배우 아닐까요? 근데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제 말투가 묘하게 거슬린다. 어제도 회사에서 밤샜다며? 네. 그래야지. 이 백김치가 아주 맛있네. 아버지, 제 영화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후반 촬영이 중단됐는데 어떻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번 영화 잘 되면 진짜 세계적인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영화 대부 좋아하시죠? 거기에서 말론 브란도가 아들 알파치노한테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어야 한다. 아, 제가 알파치노도 캐스팅할 수 있다니까요? 서진이가 원으로 한번 해봐라. Keep your friend close and your enemies closer. 야, 내 연기 좀 한다, 어? 역시 엄마 피는 못 속이네. 옛날 영화 대부도 알고 기특하다, 짜샤. 나 갱스터야, 덕후잖아. 형, 나 알파치노 손주 시켜줘. 10대 갱스터 할게. 우리 엄마도 출연시키고. 그래. 그거 재밌겠다. 서진이가 이제 보니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네.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아빠, 진짜 알파치노 좋아해요? 너 몰랐구나.
아버지 알파치노 때문에 한때 탱고도 배웠고 오픈카도 몰았어요. 아 맞다 맞다. 예전에 연예인 태우고 엄청 달리다가 한남대교 난간에 그냥 부딪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에? 그때 아 옆에 타고 있던 연예인이 누구였? 개쩐다. 근데요 석희이나 저 여자 갱스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이 블라블라 수다쟁이 갱스터. 응? 감이 팍팍 오는 캐릭터잖아. 근데 참 석희이는 어디 갔어요? 감옥 갔다. 대박. 이야 석희이나 짱 멋지네. 너도 가고 싶니? 왜 아줌마 맨날 나만 디스해요? 뭐? 뭐? 어이. 검찰은 오늘 아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MC그룹과 핵심 계열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MC그룹이 계열사에게 19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더 이상 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가죠.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수습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허변이 석희 아가씨를 설득했다면 압수수색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검사 측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까지 나왔으니 뭐라도 얻어내고 싶겠지. 사건이나 띄워봐. 네. 청담동 클럽에서 소나무의 모임이 난자 파티를 벌인 카드가 있습니다. 유씨그룹 3세라 한국항공 둘째, 여자 연예인들이 엮여있고요. 다른 건? 다단계 사기로 도주한 홍창수가 방콕에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아, 화제성이 약해. 주검사는 스포트라이트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잖아. 이걸로는 약해. 제주별장 사건은요? 그건 좀 심각한 사건인데. 왜? 주검사는 좋아할 것 같은데? 제주별장에서 자살한 모델 유리 씨 사건은 방송 관계자, 언론사 고위인사, 정치인, 기업체 임직원 주렁주렁 다 엮여있는 데다가 당시 자살 결론이 부실 수사라는 여론이 컸었거든요. 스타 검사 되는 데는 제격이겠군. 좋아, 제주도 별장으로 가자. 둘이 맡아서 해봐. 네, 알겠습니다.